한동안 주춤했던 서울 집값이 최근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.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입니다. 매물 부족으로 호가는 계속 오르는 추세입니다.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강남 문제의 본질을 너무 이렇게 집값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그게 사실 이 도시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. 문제의 본질은 폐쇄성이 있다고 보거든요. 높은 집값보다도 사실은 폐쇄성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게 사실 또 문제인 것 같아요. 우리가 강남 개발 70년대 성공한 이후로 그 이후에 모든 대한민국의 부동산 개발 정책이 강남을 똑같은 방식으로 카피하는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. 분당 개발, 일산 개발, 판교, 진주, 뭐 세종시 할 거 없이 지금 어딜 가든지 다 강남하고 비슷한 형태의 도시를 갖고 있고 비슷한 아파트와 상가로 구성된 도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강남의 짝퉁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. 지난 몇십 년 동안. 그렇게 되면은 그런 짝퉁 도시들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행히 돈을 벌면은 진품을 사고 싶어지게 되고 더 사람들이 강남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. 우리나라 아파트만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거의 다 똑같이 생겼어요. 똑같이 생기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은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. 우리가 부산에서 쓰는 5만 원짜리도 신사임당이 그려지고 서울에서도 신사임당이 그려지는 종이돈은 다 똑같은 5만 원으로 쓰여요.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아파트가 전국에 똑같기 때문에 약간 주거의 용도보다는 한 몇 억짜리 자기 합수표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화폐의 기능을 갖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사실 이런 획일화되어 있는 붕어빵 찍어내는 것 같은 그런 도시가 아니고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가야지만이 자기만의 가치를 가지게 되고 자기만의 가치를 가지면 사람들이 서로 집값으로 비교하는 그런 도시가 안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. 외로움에 길들어진 후로 차라리 혼자가 사실은 이 서울의 어떻게 보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 번째 단추가 저는 다양한 공간과 공짜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분포가 잘 돼 있어야 된다. 이 우리나라의 도시들은 대부분 다 돈을 내야지만 앉을 수 있는 공간밖에 없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공간과 돈이 있는 사람이 가는 공간이 나눠지게 되고 서로 공통으로 추억을 공유할 거리들이 없어지거든요. 공간 구조가 사람들끼리를 사실 더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.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. 우리가 사회의 갈등을 없앨 때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없앨 수도 있고 하드웨어적으로도 없앨 수가 있어요. 이제는 하드웨어도 사실 고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. 서울의 다른 지역들도 한꺼번에 큰 그림으로 좀 더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서울이 하나의 걷고 싶은 거리로 한 바퀴로 연결된다면 훨씬 더 서울이 소통하는 서울이 될 건데 그러기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구상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서울의 그 많은 지하철역 중에서 2호선 지하철역이 서울을 한 바퀴를 돌아요. 그럼 2호선 지하철 역과 역 사이에 공원을 하나씩 배치를 해놓으면은 그 라인을 따라서 걷고 싶은 거리가 한 바퀴 돌게 되겠죠. 그러기 위해서는 한강 다리 위에다 두 개의 보행자 전용 다리를 만들어줘서 사람이 강북과 강남을 서로 걸어서 오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처럼 강남과 강북을 오갈 때 자동차나 지하철을 타야만 갈 수 있을 때 두 지역은 단절되게 돼 있거든요. 보행자 전용 다리를 만들어주고 걷고 싶은 거리로 서울을 한 바퀴를 연결하면은 지역 간의 격차가 점점 해소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럴 때 이 도시가 더 좋아진다고 봐요.